여러분 안녕하세요. 지식탱이 김승훈이에요. 오늘 새벽에 류현진 선수 선발 경기 다들 뭐 너무 편하게 보셨죠? 아니 사실 경기를 시작했던 시간이 새벽 2시다 보니까 저도 아무래도 이제 다른 일들을 끝내놓고 그냥 경기 보고 경기 끝나갈 때 이제 류현진 선수가 마운드를 내려가고 나서부터 이제 그 열심히 키보드를 두들기기 시작해가지고 이제 새벽에 기사를 딱 올려놓고 잠깐 잤죠. 저도 자야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기사는 이미 올라가 있을 거예요. 포털 등에 다 올라가 있을 거고, 그 제가 이제 굳이 이제 영상으로 또 남기는데, 이제 류현진 선수가 계속 이제 올 시즌 홈에서 한 번도 진 적이 없잖아요. 홈 경기에서 한 번도 진 적이 없는데 과연 원정 경기에서의 그런 그 약점? 근데 사실 올해는 올 시즌 아직 9경기 던졌죠? 왜냐면 9경기 중에서 7경기가 현재 퀄리티 스타트 플러스예요. 그 아니다. 9경기 중에 7경기가 퀄리티 스타트고 그 중에 6경기가 또 퀄리티 스타트 플러스예요. 그리고 이제 퀄리티 스타트를 못했던 두 경기는 한 번은 그 사타구니 부상 때문에 이제 2회를 못 끝내고 일찍 내려갔던 경기가 하나 있었고, 나머지 한 경기가 그 부상자 명단에서 해제되고 나서 갑자기 투구수 늘리면 좀 위험할 수 있으니까 그때 이제 6회를 끝나기 전에 일찍 내려줬었죠. 그 두 경기 빼고는 전부 다 6회 이상을 던지고 있어요. 그리고 올해 원정 경기에서 그렇게 아주 약하다고 볼 수가 없는 게,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하고 또 잘 던졌던 경기가 원정 경기였거든요. 물론 그 경기를 이기지는 못했는데 그거는 팀이 못한 거고, 올 시즌 다저스가 팀 타율이 썩 좋진 않아요. 이제 주전 선수들이 한 번씩 좀 부진했었고 그 부상자 명단에 갔다 온 선수도 있고, 저스틴 터너도 올 시즌 첫 홈런 늦었잖아요. 그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 시즌 류현진 선수가 승률이 좋아요. 시즌 9경기를 던졌는데 오늘 경기까지 포함해서 벌써 6승을 했어요. 벌써 6승이에요. 올 시즌 류현진 선수 목표가 20승이라고 했는데, 이제 아마 산술적으로 그 아마 앞으로 20번 정도의 등판을 더 할 수 있을 거예요. 선발 등판을 한 번 걸렸으니까 20번 정도의 등판을 더 할 수 있을 거라고 가정을 하면 그 중에서 14경기를 더 이기면 20승이거든요. 네, 제가 굳이 이 20승 얘기를 꺼낸 이유는 오늘 경기까지 합해서 류현진 선수가 내셔널리그 다승 랭킹 공동 선두에 올라갔기 때문에, 다승 순위 공동 선두에 올라갔기 때문에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오늘 경기를 통해서 류현진 선수가 평균 자책점 타이틀에서도 현재 단독 선두에 올라가 있어요. 오늘 경기까지 1.52를 기록했거든요. 작년에 1.97로 마무리를 했었고, 그리고 이제 류현진 선수가 규정 이닝을 채웠던 유일한 시즌 2013년에 정확히 3루로 끝냈어요. 정확히 3루로 끝냈었는데 과연 그 기록을 이제 갈아치울 수 있을 것인가. 그때 192이닝을 던졌죠. 정규 시즌만. 근데 이제 류현진 선수가 그때 192이닝을 던질 수 있었던 비결에는 시즌 마지막 경기를 제외하고 모든 경기에서 5이닝 이상을 던졌거든요. 마지막 경기도 그 포스트 시즌 준비 때문에 투구수 조절한다고 일찍 내려줬던 거지, 그때 이제 4이닝 던지고 내려갔었죠. 하여간 그랬었는데, 뭐 올해도 아마 일단 이미 한 경기에서 5이닝을 못 채웠으니 뭐 그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일단은 평균자책점 타이틀을 지금 이제 선두를 달리고 있고 다승 타이틀에서도 선두를 달리고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닝하고 탈삼진에서는 조금 무리가 있을 수도 있긴 하겠는데, 그 류현진 선수가 투구수가 많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이닝에서는 조금 무리가 있겠지만, 그리고 탈삼진에서도 조금 무리가 있겠지만, 다만 제가 보기엔 다승하고 평균자책점 타이틀을 올해 한번 좀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런데 일단은, 그리고 2010년에
유현진 선수가 1점대 시즌을 보낸 적이 있죠. 하나 이글스에서. 근데 그때는 이글스가 워낙에 그 꼴찌를 달리고 있던 그 시즌이어가지고 유현진 선수의 시즌을 좀 일찍 끝내줬어요. 그랬었는데 한번 다저스는 이제 포스트 시즌을 노리는 팀이니까 아무래도 이제 풀타임을 아마 좀 간다고 계산을 하면 잘하면 200이닝도 할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거는 제 예상인데 기사에는 안 썼어요, 200이닝은. 그리고 이제 유현진 선수가 오늘 경기까지 31이닝 연속 무실점 기록을 이어가고 있어요. 그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와의 원정 경기에서 1회에 실점했던 거 이후로 이렇게 현재까지 실점하지 않고 있는데 이제 앞으로 2이닝만 더 무실점을 기록하면 유현진 선수가 이 박찬호 씨가 세웠던 기록하고 타이 기록을 세우게 돼요. 이제 박찬호 씨가 선수 시절에 다저스 시절에 2000년에 시즌 마지막 세 경기를 8이닝, 8이닝, 그리고 완봉승 그렇게 시즌을 끝냈었고 2001년에 개막전 선발에서 7이닝 무실점 그리고 그 전후를 포함을 해서 1이닝에 더 추가를 해서 33이닝 연속 무실점 기록을 세웠던 적이 있어요. 그게 이제 박찬호 씨의 기록이고 그리고 클레이튼 커쇼가 그 박찬호 씨의 기록을 넘어서 바로 이제 그 위에 커쇼의 기록이 있죠. 근데 커쇼도 40이닝은 못 넘겼더라고요. 그래서 한 경기 내지 두 경기 정도만 더 하면 자, 다음 경기에서 박찬호 씨의 기록을 넘길 수 있고 그 다음 경기에서 커쇼의 기록을 넘길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욕심은 나잖아요. 아무래도 이 기록이라는 거는. 근데 지금 다저스가 그 일본인 선수 마에다가 부상으로 인해서 현재 부상자 명단에 들어가서 로테이션에서 빠져 있고요. 그러면 이제 마에다의 대체 선발을 넣으면 되지 않냐. 훌리오 유리아스 있지 않나 하는데 유리아스가 최근에 LA의 쇼핑몰에서 미안해요. 그 환절기 조심하시고 유리아스가 이제 민간인하고 좀그 시비가 붙었나 봐요. 그래서 폭행 사건으로 이제 경찰에 송치가 됐다가 보석금을 내고 풀려났어요. 그래서 지금 유리아스는 제한 선수 명단에 있어서 아직 제가 보기에는 유리아스에 관련해서는 당장 복귀는 안될것 같아요. 일단은 징계가 들어갈 것 같아가지고 다저스가 이제 템파베이 레이스하고 인터리그 원정 일정이 있기 때문에 전후로 휴식이 하루씩 있어요. 그래서 한시적으로 4인 로테이션을 운영을 할 계획이기 때문에 유현진 선수가 아마 오늘 경기도 이제 6위를 쉬고 나왔었지만 아마 당분간은 유현진 선수가 무리를 하지 않는 선에서 던질 것 같아요. 좀뭐 기록도 중요하지만 일단은 이미 사타구니 때는 한번 갔다 왔기 때문에 로테이션 한 번은 걸렀었기 때문에 좀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무리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거든요. 무리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일단은 개인의 기록보다는 팀이 먼저다 하는 생각에서 좀 오늘 사실 컨디션 별로 안 좋아서 7인밖에 못 던졌잖아요. 뭐힘 빼고 던졌죠. 뭐 볼넷도 하나 내줬고 도루도 한번 허용했고 뭐힘 빼고 던졌는데 좀힘 빼고 던지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힘 빼고 무실점 그것도 그게 더 대단한 거 아닌가? 그 그레그 매덕스가 전성기 시절에 정말 힘 빼고 던져서 그렇게 마스터의 기록을 달성했었잖아요. 그래서 류현진 선수가 그 앞으로 이게 좀 다저스 선발진이 지금 잠시 위기인데 좀힘 빼고 던져서 좀 좋은 기록 만들어줬으면 좋겠고요. 네, 어쩔 수 없나 봐요. 이 기록에 대한 욕심은. 네, 저도 이렇게 키보드하고 유튜브 컨텐츠로 그 기자 활동을 하고 있다 보니까 욕심이 나는 건 저도 어쩔 수가 없네요. 하지만 아프지 말고 이제 다음 경기에서도 잘 던질 수 있기를 바랄게요. 아쉬운 거는 이제 다음 일정인 템파베이 레이스 원정 일정에서 이제 최지만 선수하고 맞대결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정이 안 맞아요. 그래서 최지만 선수하고는 그냥 서로 반갑게 인사만 나누고 네. 다음 피츠버그 파이어츠 상대로 아마 등판할 것 같은데
강정호 선수하고 맞대결할 것 같았더니 강정호 선수가 또 부상 장면이네요. 네, 뭐그 점은 아쉽지만 일단은 다음 경기에서 또잘 던질 수 있기를 바랄게요. 자, 그러면 저는 오늘 저녁에 약속이 잡혀 있는 관계로 저는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고 네,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어요. 자, 그럼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아, 오늘 너무 잘 던지더라.